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오늘도 뭔가 새로운 게 있어서 이렇게 켜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스무스 Q2,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야, 네, 이렇게 있는 짐벌이죠. 얘는 스마트폰 짐벌, 얘는 스마트폰 번호하고 카메라하고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하고 되는 네, 그런 카메라입니다. 근데 제가 뭘 고정해놨다는데,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두 개의 짐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짐벌에는 뭐 보시면 PF 모드, 락 모드, 팔로우 모드, 펜 팔로우 뭐 이런 형태로의 오브젝트, 펜 오브젝트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 근데 뭐 단순무식하게 그런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짐벌이 하나 있어서 스무스 X, 여기 스무스 X라고 되어 있습니다. X 요런 짐벌이 있어서 이게 출시하자마자 제가 바로 제품이 왔습니다. 딱 열어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겼어요. 보면 뭐 정품 확인서, 그리고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가 있는데, 본체를 뜯고 그 다음에 옆에 박스가 있는데, 여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 박스를 까보면 네. 박스를 까보면 케이블과 그 다음에 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앱에 카미였나? 앱을 다운로드 받게 돼 있는데, 사용을 보시면 살짝 돌려서 이렇게 돌리고 옆으로, 야 어느 쪽이야, 아 여기 보시면 고정 락 장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락이 있죠. 그걸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보시면 상세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에는 전원 상태에 그려 있고, 여기는 C타입으로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조그 셔틀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녹화 버튼하고 모드 버튼, 아주 이게 되게 단순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는 딱 보면 4분의 1 나사산하고 미니 삼각대를 장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를 갖다가 꺼보고, 어찌하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는 짐벌들은 다 지운텍 제품들이에요. 다 이렇게, 참고로 이 미니 삼각대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시거나 하셔야 되는 것 제품이에요. 카미 앱을 깔으면 되는데,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도 이것도 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푸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걸 세팅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런 형태가 돼서 아 이게 모터축이 좀 약해서 그래서 그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앱을 갖다가 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앱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전원을 꾹 눌러주시면 하나 둘 셋 해서 예 됐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연결이 됐구나. 예, 연결이 됐습니다. 얘가 이 버튼이 보면, 자 보세요. 좌우로는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위아래는 뭐냐, 그러면 위아래는 센터가 안 맞았을 때, 이 축이 안 맞았을 때 요걸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가 세팅이 수평이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평이 안 맞았다고 했을 때 위, 아래 이런 형태로 세팅을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앱에 들어가서 이 형태의 앱이 있죠.
앱을 갖다가 할수 있고, 옆에 보시면, 뭐야, 줌인, 줌아웃. 여기 있는데, 잘 보시면, 땡겨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되죠. 예. 네. 이런 형태로, 줌인, 줌아웃이 돼서, 나름, 이 안에서 찍을 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자자자잔. 쭈쭈쭈쭈쭈쭈. 줄어들고. 예, 이렇게 이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드 버튼을 두 번을 딱 누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방송을 할때 이렇게 세로로 놓고 하는 간단한 형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렇게 되는데, 얘 장점은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에 그 카메라는 앱 자체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장점이 뭐냐면 쭉 뽑아서 이 각을 갖다가 내가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쪽에 보면 자 보이시죠? 요걸 갖다가 꺾어서 이런 형태로 꺾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셀카 모드로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무스 큐2나 이런 짐벌 모터 파워는 얘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터의 그 성능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렇진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방송을 할때 세로 방송을 하고 싶은데 할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이런 형태로 가로 모드로 세로 모드 이렇게 할수 있고 줌인 줌아웃이 된다는 거. 줌인, 줌아웃이 된다는 거. 이게 상당히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셀카봉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짐벌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좌우. 그리고 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팬팔로우 모드인가? 이게 사람 인식을 딱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이제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에 보면, 유쾌한 생각에 그 채널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놓고 누가 촬영을 해주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 기능을, 뭐다 짐벌마다 다 어느 정도 있는데, 그걸 써본 일은 없어요. 그게 왜냐면, 내가 세워놓고, 그 인물 안에 내가 들어가, 그 앵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형태에 충분히 위아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요 제품은 무게와 어떤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지만, 그, 조작하기가 좀, 이제, 단순한 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훨 나아요. 스무스 X 같은 경우는 금액도 10만 원이 채안 되고, 8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거기에 이 미니 삼각대, 그 다음에 그 옆에 마이크,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이크를 놓고 이렇게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무스 큐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꼽아놓고 사용을 할 경우 마이크 쪽이 쓰러지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을 못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잭을 꼽아놔도 만약에 이쪽으로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오 모터파워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이제 위아래 이런 형태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마이크까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길게 쓸 때는 이렇게 쓰고.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뭐 만족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무게도 280g이라고 그래요. 280g.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짐벌 중에는 제일 가볍기 때문에 휴대성도 편리하고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카미 앱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까지 좀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요 정도 이제 언박싱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뭐 산에 가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서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한번 그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무스 X 이제 저한테 이제 짐벌이나 카메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좋은 카메라 그런 거 말고 좋은 핸드폰, 최신 핸드폰에 이 스무스 X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건
간단하게 간편하게 유튜브로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외에도 뭐 다양하게 촬영을 할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요 이제 스무스 X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